우스톱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chilling 되겠습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제가 스쿠스타클리 유튜브 채널을 팔로우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떤 영상이 하나 올라왔는데 이게 뭐지 하고 봤어요. 오지덕스라는 이름으로 어떤 라이브 클립이 올라왔는데 제가 보니까 이게 스쿠스타클리가 예전에 몸담았던 랩그룹의 이름인 것 같더라고요. 2015년에 그 유튜브에 등록된 곡 중에 크리미널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그거를 라이브 퍼포먼스를 하는 거예요. 오랜만에 핀노이 힙합 액션 비디오도 좀 만들 겸 스쿠스타클리의 또 제가 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크리미널이라는 곡을 사실 처음 듣기 때문에 이 곡이 어떤지도 알아볼 겸 또 옛날에 스쿠스타클리는 어떤 랩을 했었는지도 너무 기대가 돼서 라이브 클립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한번 볼게요.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Oh. Now it's very different. Hard and tight. 야, 이때도 타이트하면서 유연하게 벌스를 만드는 거는 재능이 탁월했구나. 오우. 오케이. 와, 이 래퍼 무슨 트위스터처럼 되게 빠르게 랩을 하네. 와. 야. 오, 스쿠스타클리가 옆에서 하이맨으로 벌스를 같이 쳐주니까 와, 쩐다 진짜. 야오. 되게 멋있다. 진짜 짧은 곡인데 임팩트 있게 지나갔어요. 와, 스쿠스타클리의 예전 모습은 굉장히 하드했네요. 와, 하드코어했어. 그리고 여기 나머지 멤버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와, 진짜 제가 최근에 알던 필리핀 핀노이 힙합이 이런 느낌은 아니었는데 와, 이거는 좀 굉장히 유니크하네요. 이제 뭐 동남아시아 힙합 음악들을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 뭐 100%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긍정적이고 칠 바이브의 음악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랩도 조금 유연성을 갖게 되는 거지, 제가 생각했을 땐. 반면에 한국은 일단 뭐 쇼미더머니 같은 TV쇼의 영향도 있기 때문에 래퍼들의 랩 자체가
지금 뭐 많이 유연하게 랩을 뱉는 래퍼도 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타이트하게 가져가는 래퍼들이 많거든요. 근데 크리미널은 진짜 엄청 타이트해. 그냥 왜 우리가 미국으로 생각하면 이 타이트하고 하드한 랩에서 어떤 장인 같은 래퍼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에미넴이라든가 뭐 켄드릭 라마라든가 요즘 뭐 얘기하면 뭐 제이콜이라든가 그런 래퍼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래퍼들에게서 느껴지는 그런 매력이 있어요. 하드한 거 약간 좀 음식으로 치면은 굉장히 매운맛이지. 한마디로 이 퍼포먼스를 보고 저의 느낌은 강한 매운맛? 불닭볶음면 같은 강한 매운맛? 약간 그런 게 느껴지는 라이브였습니다. 오히려 이런 곡은 좀 제가 핀노이 힙합을 평소에 듣던 스타일과는 완전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충격적이었어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